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보시죠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반등으로 좀 출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잭슨홀 미팅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해소 관점에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 오늘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반등세가 이어지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들이고요. 특히나 이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회담이 좀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미중 갈등도 완화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한국 증시에서도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동안 어려운 시장에서 이끌었던 테마주들은 좀 눌려주고 화장품, 면세점, 카지노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뭐 컨텐츠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또 게임 판호 관련된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하지만 지수에 있어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좀 부재한 시장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수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그룹들 역시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수 자체는 좀 박스권에서의 좀 등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. 하지만 투심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테마별 업종 순환매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특히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얘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PC 물가 지표가 목요일 이후에 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뭐 지수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업종 순환매를 좀 노려서 전략을 세우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업종별 또 순환매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런 의미에서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네, 최근 바닥권에서 좀 강한 이슈와 함께 주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인 데브시스터즈를 좀 관심 있게 네. 보고 있는데요. 우리가 쿠키런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신작을 출시했는데 이 브릭시티라는 신작 게임이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북미 시장에서도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 반등을 좀 노려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게임즈 같은 경우 그동안 사실 많이 좀 소외를 받고 우려감에 의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들이지만 최근 중국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게임즈 역시 순환매가 한번 좀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내 쉬어가는 자리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자리를 이용해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자리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데브시스터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데브시스터즈 말씀해 주신 대로 짧게 보고 저희 한번 수익 올리는 전략 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